I know sooner or later it will come. The day that I'll know I'm in love. Will it feel warm and dry like a kiss in July? Will it chill down my bones when I'm cold like the snow? And I look at my window. 주의 안녕. 예뻐. 너 졸려? 빼줘. 뺀다? 오. 빼지 말래. 먹었고요? 먹었고요? 처음으로 분유고개 보는 기분이 어때? 귀여워. 얘 좀 졸리다. 어떤 기분이야? 모르겠어. 준이 아빠가 너 짝사랑한다. 부른다고. 너무 조심스러워. 어머 꼼틀꼼틀. 준이 계속 잘 거야? 육아에 지친 아빠야? 아빠 내 같아? 응. 아 맛있다. 3인차 된 조그만 조이입니다. 아 웃는다 얘. 야 너 뭐 알고 웃니 조이야? 조이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조이야 브리또 같다. 에이, 발꼬락이다. 어, 이상하다. 내가 엄마 배에 있었는데? 어? 언제 내가 여기 왔지? 아이, 예뻐. 아빠가 둘이 저 예뻐해주지? 자, 아들이라 앞에가 아파갖고, 이제 배꼽, 여기 지금 좀 빨개 배꼽이 접어서. 배꼽 아래로 이렇게 해주세요. 겨드랑이가 여기 있어요. 겨드랑이 네. 선을 맞춰서 이렇게 이게 신축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거. 뽀뽀 웃었어. 그래 그래. 알았지 알았지. 인생 4일차 된 서조이입니다. 조이야. 조이 발톱이 있네. 조이 발바닥 간지럽히지? 조이 카메라 켜니까 다시 자니? 오물오물? 오물오물? 그 다음 뭐예요? 다음 장기 자라. 오, 다 끝났어? 조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안녕하세요 해봐. 아빠가 가르쳐줬잖아. 내일은 구구단 외우자. 알겠지? 어이구 멀뚱멀뚱 쳐다보네. 어이구 목에 힘이 벌써 있어? 오. 배고픈 조이. 인생 5일차 서조이. 5일 됐어요. 5일. 그거 10일인데요? 아 5일. 내 주먹만. 쟤 또 밥 먹는 것 같은데? 어 멈췄지? 응.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쟤 무슨 생각을 하니? 뭐 숙제 까먹은 거 있어? 할 일을 까먹은 느낌인데? 어? 어 조이 밥 똥 싸고 있구나. 조이 힘내. 좀만 더 힘내. 좀 더 싸. 응차.
자랑스러운 두 사람. 영어 고생이 많다. 그래도 몸 걸어다니는 거 엄청 많이 좋아지는 거 알아? 아직도 많이 아프겠지? 아, 이제 모든 임산부들 대단하다. 우리 조이 6일 됐어. 이거 본다. 조이가 뭘 보고 있냐면 초점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작아 아직 엄청. 조이가 아직 조그매요. 엄청 조그매요. 목에 힘이 생긴 조이는 트름할 때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오물오물 하고 있어? 애치. 조이 7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아, 분유값 계산하셔야죠. 저기요, 사장님. 사장님. 아, 이거 남은 술 다 드시던가. 분유값 계산하세요. 지금 두 짝 드셨잖아요. 사장님, 주무세요. 아, 조이 3.3kg 됐대. 오 마이 갓. 조이가 얼마만 하냐면요, 아직 주먹 크기밖에 안 돼요. 조망만 하구만. 아 이뻐. 카메라에서 확실히 좀 더 떼대하게 나오고. 아유 예뻐. 우리 조이. 자고 일어났어? 아이고 졸려. 응가도 많이 하고 왔어? 아이고 그랬어. 주여, 어머니 우유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 아빠는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짜잔 우리 조이. 아 알았어. 너 왜 노래 부르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다 풀렸잖아. 칼 압수. 아빠는 너네 두 사람만 있으면 살아. 저 바게트밥 먹어도. 부모님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조이씨 봉산탈춤을 추시면서 딸꾹질을 하시면서 9월 동안 살아본 마음이 어때요? 그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호흡 안 됐네.
가습기 틀까? 틀어야겠다. 응. 가물이 좀. 응, 한숨 쉬고 먹어. 천천히. 아이고, 작가다. 안 먹긴 뺐나? 이 친구는 오늘 태어난 지 11일 차가 됐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좀 얌전하다? 잘 먹고 잘 잔다? 하는데 저녁에는 잘 안 자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또 야행성이니. 잘 잤어? 조이? 뭐야, 썩소 날 웃어준다. 근데 좋구나. 오늘 많이 웃어주네. 아빠는 힘들다. 트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찐빵이는 오늘은 순하네요. 똥부터. 네, 용현아. 네, 용현아. 별의 천국은 끝났니? 개고생하고 있겠구나. 너네 와이프는 그걸 알면서도 조리원에서 딱히 즐기지 못했단다. 용현아, 이제부터 다 집에 대청소를 시작할 시간이라는 거지. 화이팅 하자. 조야, 아이비 할매 굿모닝 해야지. 아이비 할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해야지. 조이 신생아실에서 얼짱으로 불린다고도 말했어. 신생아실 얼짱. 아유, 이제 먹으면서 말도 해? 아따, 잘 먹는다. 왜 이렇게 잘 먹어? 왜? 아, 틀먹고 싶어, 이제? 어, 먹어. 어, 맛있어? 아빠의 이두박근 달달해? 조이야, 좋은 일 있어? 너 매주일 똥 웃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올해는 떡국 안 먹고 분유를 먹을게요. 갑자기 분노로 바뀌었어. 뭔데 뭔데? 조이 괜찮아? 방금 마려워? 아무에 매달려 있는 코알라 같은 조이. 조이는 엄마 품에서 제일 트림을 잘해요. 엄마는 나의 배아재. 첫 번째 명절을 맞이한 우리 조이. 오늘은 아침 8시 반부터 모자동실, 지금 1시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잘 자고 공과도 잘하고. 오늘 인생 13일차의 조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조이야. 조이 사랑해. 아빠 운동시키는 여자.
사랑하는 조이야. 13일 동안 크느라 고생이 많았다. 잘 크고 있어서 고맙다. 윙크한 거야? 여심 저격? 조이야. 아,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 벌써 뒤집으려고 하면 어떡해? 응? 우와, 영차, 영차. 조이, 너 왜 인상 쓰고 있니? 표정 왜 이렇게 언짢아? 왜 썩스 날린다? 드디어 내일 집으로 갑니다. 막 엄청 편안하지는 않고 집에 가고 싶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리원에 들어와 보니까 아기도 걱정되고 아기랑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잠도 잘 잤나? 마음이 항상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바빠요 생각보다. 막 수유도 해야 하고 15일 전에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또 지내봐야죠. To know that I